게임 TV. 포트나이트 스트리머들의 대축제 포트나이트 인싸로얄 세 번째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두 번째 경기 콩드 큐안 선수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2라운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큐안 선수가 조용히 잘 숨어있다가 마지막에서 이제 힘을 폭발시키면서 네. 이제 많이 갖고 있던 자제와 이제 싸우지 않았던 이제 그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안정적인 체력과 보호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큐안 선수가 조금 압도적으로 마지막 상위권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을 만날 걸 대비를 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게 좀 네. 승리의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세 번째 라운드 준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리플레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큐안 선수가 상대방 낙차를 유도를 하면서 이게 정말 그대로 마무리했어요. 네. 편집하고 바로 이제 사격해주는 저 모습. 네. 마지막이죠? 네. 여기서 쉴드 먹다가 상대방 위치 확인하고 내려오면서 산탄총 이후에 기관단총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산탄총을 다시 드는 와중에 네. 잡아내면서 네. 그렇죠. 경기 시작이 아니라 리플레이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전샷이시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큐안 선수가 승리한 2라운드의 장면까지 한번 만나봤고, 일단은 저런 장면들을 보기 위해서 관전 시스템이 추후에 네. 또 별도로 또 이제 되면 저희가 관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연 이번에는 나이스 게임 TV의 썸머킴 선수가 옵저버에 잡힐 것인가? 네. 네. 그 로딩 시간을 못 견디고 썸머킨 선수가 또 2라운드 때 잡혔거든요. 이럴 거면은 그냥 만나지 말고 다른데 본인이 원하는데 가는 게 이득일 수도 네. 있어요. 오히려 네. 그게 더 이제 생존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작진 쪽에서 본인 가는 대로 그냥 가라고. 드디어 네. 네. 편안 네. 만나지 말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썸머킴 선수의 존재는 킬로그를 뜨는, 네, 킬로그를 통해서만 아주 작은 곳에서만 네. 그의 발자취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는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애도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썸머킴 선수가 누군가를 네. 잡아낸다면 누군가를 잡아낸다면 아주 운이 좋게 잡아낸다면 옵저버에 잡힐 수도 있겠죠. 옵저버에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옵저버에 잡힐 거라면은 정말 상위권에 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점 좁혀들면서 딱 지금 옵저버가 잡고 있는 선수를 썸머킴 선수가 잡아낸다. 그러면 이제 옵저버에 잡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옵저버에 잡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아마추어 고수들 네. 혹은 뭐 프로 선수들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잡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데 거의 없는데 혹시 모르거든요. 그렇죠. 늘 혹시라고 말을 하지만 그 혹시가 역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뭐 진우 선수라든지 세우 선수라든지 뭐 이런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고수들 스트리머들의 활약을 좀 눈여겨봤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조금 일반 유저들 뭔가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킬캠을 따라가야 하는 지금 시스템상 네. 이제 킬을 하는 선수만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캐스터님 개인 방송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제 개인 방송을 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혐오해 하십니다. 아 왜죠? 못해서요. 뭘요? 다요. 제가 네. 제 거를 좀 보는데 네.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포린이 냄새가 납니다. 너무 심하게 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듀오를 좀 하잖아요. 아, 저희 듀오 굉장히 많이 네, 했죠. 듀오를 하면은 어떠냐면 이겨요. 자주 이기는데 맞죠? 저희 틸티드 네, 신기한 게 혼자 하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 내린 그 도시 주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같이 듀오를 할 때 1등을 자주 하길래 아 내가 이 정도로 늘었구나 했더니 알고 보니 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신의 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솔로라면은 네. 그 틸트를 나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이 포트나이트를 사랑하고 즐겨하시는 유저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포트나이트 워낙에 이제 또 즐겨 하시고 네. 또 이제 아마추어 고수로서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요? 그럼요. 아마추어 고수로서요? 아 그럼요. 네. 아마추어 고수로서 활약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아마추어 고수가 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저랑 할 때는 엄청 고수인 것처럼 막 가자고 진두지휘하고 막 죽으면 자기 혼자 막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고 원래 되게 잘하는 척 하시죠. 되게 월드클래스인 척 하거든요. 원래 훈수는 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훈수를 드는 거거든요. 제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네. 고만고만한 캐스터님께 훈수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막 지금 약간 배신감 느껴지는데요. 네. 되게 잘하는 척. 저만 믿고 굉장히 따라오셨나 봐요. 듀오할 때. 아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의지하시면 안 되는데 알아서 살 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포트나이트 인스타 로얄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가 진행이 됐었고 첫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인피니티 Q 선수가 네. 네,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Q1 선수 콩드 Q1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 선수들이 다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세 번째 라운드는 다른 프로 선수가 우승을 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완전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을 할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추어 선수분들 중에서 이제 우승을 하실 만한 분이 뭐 네. 킹재훈 뭐, 선수. 그렇죠. 뭐, 킹재훈 선수, 뭐 세우 선수, 뭐 진우 선수. 네. 네. 포트나이트 프로게이머를 좀 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옵저브에도 잡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더불어서 오늘 저희가 이 중계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이제 코스튬으로 좀 네. 했는데 어떠신지 더워요. 간단하게 이게 땀이 안 통풍 제가 이걸 네. 지난주에 입었었는데 통풍이 안 돼가지고 지금 네. 이 안에 옷을 벗어도 입었잖아요. 돼요. 네. 네 옷을 벗으라고요? 네 이것만 입으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CF에서는 이 옷만 입고 CF를 찍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혐오스럽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옷을 조금만 들면 거의 지금 계곡이거든요 여기 네.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제 제작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네. 조금만 더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보여주신다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입은 옷으로 둘 다 네. 이렇게 입으면서 아 싫어요. 왜요? 아 싫습니다. 컨셉이 겹치는 게 싫은가요? 아 컨셉이 겹치는 싫은 게 아니라 네. 괜히 비교당할 것 같거든요. 아 바깥 올게스터는 아 저렇게 잘 어울리는데 옆에 제 돼지는 뭐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아니 또 본인의 돼지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 살이 찐 건 맞으니까요. 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했거든요. 간지 선수에게. 네, 그렇죠. 간지 선수 거의 중계가 끝나고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회사의 모든 분들이 비교된다고. 머리 크기부터 시작해서 다 비교된다고.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위에서 옵저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작해서 이제 중계진 갑니다 하고 중계진이 화면에 나오는 순간. 네. 모든 제작진분들이 빵 터졌습니다. 머리 크기 때문에. 자 오늘은 사신의 설 때문에 빵 터지는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라운드 준비됐다고 하네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에픽게임즈가 주최하고 나이스게임TV가 주관하는 포트나이트 스트리머들의 대축제 포트나이트 인싸로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네오킹 선수 바로 만났고요. 설마 그대로 마무리 서머캠! 아 설마 했거든요? 아까도 네오킹 선수한테 죽었잖아요. 드디어 서머캠 선수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아하 네. 드디어 잡혔네요. 네. 오 그리고 세우 자 세우TV 선수 무기폭탄 먼저 던지면서 한 번 쓱 던져봤죠. 네. 네. 자 계단 위치 바꿔줬고요. 자 그리고 깍두기 선수가 여기서 스페이스 인피니티 이 선수를 잡아내면서 네. 오. 오. 사실 썸머킴 선수가 네. 퍼블킴이거든요. 무슨 게임을 해도 항상 먼저 죽기 때문에 그렇죠. 퍼블킴이라는 변명이 있는데 네. 역시나 이번 판에서도 거의 퍼블과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네.
뒤에서 한 3, 4등 정도는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제작진분들이 저희가 멘트할 때 경기가 시작이 되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막 고고고고고고를 다급하게 쳐서 외치나 했더니 썸머킴이 죽는 화면을 그렇죠, 보여주기 네. 위해서 아... 네. 자 그럼 장종의 발전입니다. 썸머킴 선수가 첫 번째로 보였습니다. 네. 네, 오킹이 점사 돌격 소총 들어서 상대방을 추격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지역 사막 지역은 이번에 시즌 5 들어서면서 새롭게 그렇죠 네. 패치가 된 새롭게 생성된 네. 파라다이스 지역 그렇습니다. 거기서 썸머킴 선수를 잡아낸 네오킹 선수가 나무 뒤에 있는 저 선수를 봤어요? 잡아왔는데요? 와 점사로 30 데미지 상대방은 장비가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그래도? 안에 들어왔고 아 있어 있긴 있는데 떨어지면서 한 대 아 푸피소 네 뭐 별게 이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술 산탄총밖에 없어가지고 네. 중거리 싸움에서 좀 하기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세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우 선수도 역시나 앞에 봤어요. 빨간 옷 네. 보니까 위쪽으로 이동해서 건물 안에 있는 거 있나 없나 이제 한번 상문으로 쓱 확인해 줬고요. 그렇습니다. 또 킹재훈 한 명 또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킬로그에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우연이 아니다. 정말 내 실력으로 킬을 하는 거다. 그렇죠. 1라운드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네오킹 선수가 잡혔네요. 네메시스 HPDD 저 춤 한번 쳐줄만도 한데요. 네.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네. 했습니다. 네메시스 HPDD 선수. 네. 자 그리고 XD9 선수인데요. 네. 소음기단 기관단 쪽으로 가나요? 가나요? 그런데 상대방의 공세가 그렇죠.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먼저 올라가는데 끊었어요. 끌어냈고 이러면 위쪽 자리 잡고 계속 타겟 주면서 불리해요. 유튜브 킹재훈. 자 킹재훈 선수가 여기서 무너지나요? 엑스디나인 선수가 네. 각오가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추어 최고수. 그렇죠. 와. 그 컨텐츠가 아마추어 고수를 잡아내기라면 그렇죠. 얘기가 달라지죠. 네. 자, HDD 선수는 균열을 타고 따라갑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빠르게 펴서 이동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MB 선수도 빠르게 잡혔네요. 여기서 K 선수에게. 네. 산악카트 이번 패치로 새롭게 바뀐 이거 운전 실력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깍두기 이제 드리프트를 좀 오랜 시간 하면 네. 자동으로 부스트가 나오면서 쉴드 발견 네. 그리고 터난도 가져가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줘야죠. 특충무기를 버려서 네. 자기가 잡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닌 것 같죠? 네.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산악카트로 이동을 해줍니다. 굉장히 평화롭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평화롭죠. 깍두기 선수가 길 따라 네. 보통 도로 따라 잘 안 가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맵이 좁다 보니까 그냥 네. 걸어가는 게 많은데 네네.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데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네.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좌석에서는 또 이동하면서 건물 짓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산악카트를 타주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XD9 선수입니다. 리스킬 일지 쪽에서 네. 이제 폭풍의 눈이 줄어드니까 계속 뛰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많은 선수들이 싸움의 흔적을 보여주며 네. 이동을 했었죠 이미. 그렇습니다. 새우? 설마? 저 선수가 바로 그렇죠 깍두기 선수 광고하고 있어요. 나 네?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렸어요. 나무 캐고 있어요. 자 이러면 새우 조심히 들어가서 뒤에서 노려봐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빠지나요? 오솔길 따라서 상자 한번 가져가주고 네 좋은 무기로 바꿔주고 자 에픽 무기 그리고 SPG?
귀를 타고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쭉 올라가서 계단 짓고 계단 잘못 지었으니까 편집해주면서 버텨줍니다. 일단 한번 버티나요? 네. 상대방의 위치 지금 편집을 아마 보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위쪽에 있는 거 보고 네. 빠르게 편집해서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HPDD. 자. 자 얼마나 가나요? 얼마나 가나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일단은 오른쪽 붙어서 상대방이 치킨대 쪽을 사격해 주니까 일단 저걸 막았는데 HPDD 아 이미 위치를 뺏겼어요. 위치를 뺏겼어요. 고립됐고요. 어, 이러면 함정 설치. 함정. 함정으로? 함정 설치했어요. HPDD. 자 최대한 체력 복구를 회복을. 아 보호막. 일단은 보호막이라 붕대나 구강자가 아, 필요한데. 네. 오 C9 오 바로 앞에서 아 김조. 김조 아이고 딱 껴있네요. 네 야. 가서 이제 가져올만 하죠. 자 이러면서 김조 선수가 잡아냈고 이 킬을 기록합니다. 자 새우 깍두기 선수를 잡아냈나요? 글쎄요 깍두기 아직 있네요. 아 밑에 있네요. 네. 깍두기 선수와 자, 깍두기 교단주. 선수 지금 주차해놓고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쵸? 이 불청객을 잡아야 다시 차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깍두기? 아 그 와중에 민짱 선수가 저격당했고요. 자 그리고 진우러브 세봄 선수가 큐 선수에게 상위권 두 명이서 맞붙게 돼서 큐 선수가 잡아냈네요. 진우 선수를. 그리고 김조. 김조 선수도 킬로그에 꽤 많은 이름을 네네. 보여주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방구탄. 어 아파요. 냄새 어, 나요 지금. 방구탄은 이제 약간 가스탄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오. 많이 뿌렸습니다. 도트댐을 받습니다. 위아래 막아주면서 세우 선수가 천천히 확인을 하고 편집도 해주면서 네. 깔끔하게 위치 바꿔주고 있고요. 자 최대한 이득을 보면서 시야 싸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소리 밑에서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뛰어 내려서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이제 들었으니까 네.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찾으러 세호 선수가 이동을 해주고 있는데 깍두기 선수도 바로 위아 방구탄 냄새 나요. 10씩 빠졌어요. 체력이 지금 벌써 60. 자 나가고 있는 와중에 뒤 잡히나요? 투척 무기 활용을 정말 잘해주는데요. 네. 세우. 오, 그러니까 아예 빠져서 뒤를 보고 있습니다. 깍두기. 어, 이거 봤죠? 서로 봤나요? 자, 일단 깍두기를 봐. 아, 서로 봤어요. 서로 봤어요. 와, 이거는 그냥 네. 피지컬로 이겼어요. 그렇죠. 본인의 에임 실력으로. 아래쪽에 있었고 본인이 좀 더 불리한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상대방은 계단을 활용해서 엄폐를 하면서 충분히 사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깍두기 선수가. 그냥 그 조금 내미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야 깍두기 그렇습니다. 괜히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시선을 끈 게 아니다 네.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김조 선수는 틸티드 타워 쪽 들어갑니다. 자 이미 계단이 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같은 경로로 가고 있다 이거죠. 아 총소리가 나요. 틸티드 타워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인데 아 그렇죠 항상 어, 같은 건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포트나이트 유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도시 1위에 그, 선정이 될 정도로 어 바로 앞에 빌드 어, 받는 거 봤어요? 봤어요? 김조 이러면은 이 미리 지어져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네. 안전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투척 무기가 있다면 이를 이것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고 뒤쪽에도 오는 걸 봤어요? 오 일단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 안에서 사격을 해주니까 어, 어? 창문을 만들어 창문을 자 이러면 만들어서. 아 근데 아유. 바로 지웠고 일단은 한번 쓱 확인해봤고 네. 부셔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김조? 나오자마자 바로 사격해주겠다? 자 근데 아. 김조 선수도 대놓고 쏘기에는 위쪽에 그렇죠. 있는 선수가 무섭기 때문에 네. 자, 건물에 대놓고. 있는 선수가 충분히 사격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또 머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건물에 있는 선수한테. 그래서 김조 선수도 잘 쳐야 되는데 깍두기. 깍두기. 어 이러면 깍두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걸음이 조금 더 빨라요. 그렇죠. 일단 빨라요. 이제 최대한 움직이면서 자재 흡수해주고 여기서도 곡괭이로 탑 넘어가나요? 톡톡톡 네 번. 네.
그러면서 그냥 서로 이제 인사 정도만 해주고 갈 길 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김조 선수는 여전히 닌자처럼 숙여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틸티드 타워가 또 폭풍의 눈 안쪽에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사이드로 돌아서 안전하게 빠져서 갑니다. 근데 바로 앞에 바로 받고 35. 자, 데미지 많이 넣었는데 이거 지지대. 도도도도도도. 근데 바로 앞에서 와! 김조. 그렇습니다. 어, 방금은 근데 산탄총 두 발 쐈는데 두 발 다 맞췄던 것 같아요. 한 발 더 있죠? 그쵸, 한 발 더 있어요. 그 소리 듣고 어, 근데 보막 너무 다 빠졌는데요, 김조. 네. 남은 체력은 64. 네. 그래도 좀 자리가 조금 이상해서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지금 보호막 물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붕대 아, 있네요. 네, 붕대. 선붕대 해주면서 기다려주고 있고 자,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네, 위치 바꿔줍니다. 안전한 위치를 찾습니다. 네,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수 공사 해주면서 시간을 버티고는 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김재 선수가 먼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깍두기. 어, 봤어요. 어, 깍두기. 아, 서로 아나요? 아, 서로 모르 서로 아나요?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지금 초청무기 잘 들어갔고 바닥 깨지고 바로 벽 초청무기 술탄 바로 아, 네, 이거 막아주긴 하는데 반친데요. 아, 일단은 어느 정도 거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금 다른 쪽으로 어,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바로 있어요, 있어요. 갇혔고 자, 여러분 깍두기 상대방 거 부셔서 나가서 아, 아 위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빼꼼. 어 근데 자, 백곰도, 바로 앞에 백곰도.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바로 또 이제 건설 시작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앞에 있죠. 어, 앞에 있죠. 아예 언더로 올라갔습니다. 네. 백곰 봤나요? 언더로 올라가는 거 못 본 거 같은데요? 못 봤나요? 언더 위에 있는데. 그렇죠. 어? 여기서 한번 쉬고 가나요? 자, 폭풍의 눈이 줄어들고 있고 가긴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데미지가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거든요. 자, 이제 줄어듭니다. 폭풍이 다가와요. 언덕에 있는 선수는 오른쪽으로 돌아갔는지 일단은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있고 뼈골 선수도 가야 되는데 일단은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저 멀리서 빌드업하고 있는 거 봤죠? 어, 그리고 넛 선수는 폭풍의 눈 안쪽 네.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싸우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가장 좋죠. 어우 앵글 어우, 좀 네. 네, 불편하네요. 굳이 그런 걸 언급 안 하셨으면 아, 나...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 뿐인데. 아이고 김조. 김조. 야, 자 조준 좋았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김조. 자, 김조 선수도 역시 폭풍의 눈 안쪽 발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잡아내기는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 선수도 사이사이의 모습 보면서 위치 확인해주고 안전하다고 생각됐는지 나가서 자제 획득해주고 있습니다. 백곰 선수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 떨어지면서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그렇죠.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서 네. 빠르게 이동하겠다. 조금 더 시간 벌었다가 천천히 확인해주면서 이거 바닥 깨지면 위험하니까 네, 떨어지면서 내려와야죠. 미끄러지면서 낙하 데미지 안 받게 네. 해주고 자 사방팔방 잘 막아줍니다. 빼꼼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네 나만의 작은 갖춰놨는데 그런데 한 단계밖에 막아놓은 상태가 아니라 네. 조금만 사격을 하더라도 금방 부서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빼꼼 선수가 막아놓은 이 거점은요 굉장히 안락해 보여요. 근데. 네. 자, 그 와중에 검은 카드 선수가 또 처치를 당하는 네. 킬로그가 있었고 너 선수는 건너편 철제 요새로 된 곳을 한번 노려봐줬습니다. 자, 이제 최대한 가면서 네. 얻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가고 있고 저렇게 한 번에 지어지는 가구나 자재들들이 효율이 정말 좋거든요. 어, 그 와중에 간지 선수를 처치했어요. 네. 자 이번 세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프로 선수들이 좀 빠르게 탈락을 하면서 네. 아마추어 고수들의 활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후반 부분에 기대를 해봅니다. 소리 들었어요. 너 바로 밑에 봤나요? 와 한 대 맞췄고 한 대 이 정도면 그냥 조금 그냥 가는 것도 바로 옆에 자, 그런데 뒤에도 와. 있고 앞에도 있고 와, 진짜 위험했어요. 자 진태 양난 너 그래서 바로 가려주고 쉴드 먼저 채워주고요. 자 그런데 발소리 들리죠? 네.
발소리 들립니다. 바로 왔어요. 그래서 벽계단에서 위에 뚫어서 그냥 아예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너 바로 앞에 너 계속 보수공사 총알 끝날 때까지 보수공사. 오! 아, 한 대 맞추긴 했었는데 네. 일단은 버텨낼 수는 없었고요. 자, 오스카 선수의 모습, 듀티의 선수입니다. 자, 듀티 선수 후반 부분에 1킬을 기록하면서 옵저버를 본인의 것으로 가지고 왔네요. 빼꼼 선수를 잡아냈다고 합니다. 듀티 네. 선수. 자, 일단 김주 선수도 건물 안쪽에서 존재감 있게 버티는 중. 자, 10초 후에 폭풍의 눈이 모두 다 줄어들고 그 이후에 폭풍의 눈 위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4초, 3초, 2초, 1초. 이제는 자 5시 방향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쪽으로 다 이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김조 선수와 오스카 선수는 어느 정도 조금만 가면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동이 되는 폭풍의 눈 타이밍부터는 어떤 선수는 버텼다가 같이 들어가고 네. 어떤 선수는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노려주는. 듀티 선수는 네. 저번 판에서도 이렇게 먼저 그렇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그런 먼저 들어가는 플레이를 통해서 재미를 좀 봤던 듀티 선수인데 그렇죠. 자, 이번 세 번째 라운드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스쿼드 플레이 하듯이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서 조금 본인의 영역을 넓혀 놓고 있습니다. 오, 그렇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 나무로 보수 공사 해 주면서 네. 문 깔아 주고 김주 선수는 아 앞에 있네요. 네, 아주 보이네요. 저 틈으로 총알이 나갈 있긴 한데, 수 있다고 네, 옆보고 네. 있긴 한데 잡아내기는 힘드니까요. 일단은 최대한 발소리를 줄여가면서 더 들어가줘야 하는 김주 선수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 바로 그 딴 데쪽에서 자 체력 9 남았습니다. 자 이거 빠르게 체력 회복하고 이제 가야 되지 않나요? 9초 8초 일단은 붕대 최대한 활용해주면서 오스카 빠르게 막아주고 편집해서 열어주고 위에 막아서 오 근데 위쪽에서 자, 듀티. 일단 듀티는 견제 사격 그렇죠 노려주고 있습니다. 네. 양옆에 다 문 미리미리 만들어놔서 사격 빠르게 할 수 있게 잘 해놨고요. 오스카 바로 앞에 벽 깨고 근데 산탄총이 지금 벽에 계속 막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턴은 지났습니다. 떨어지면서 바로 위에서 있어요. 너는 아래에서 나는 위에서 네 앞에도 싸우고 밑에도 적이 있고 옆에도 싸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없어 보이는 절벽 쪽으로 붙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몰라요. 그래서 자, 자리 잡고 지붕까지 완벽합니다. 네. 오스카 선수도 과감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남아있는 인원은 9명. 그리고 또 가까워요. 폭풍의 눈은 완전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네.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듀티 선수는 천천히 가줘야겠죠. 이번에는 또 먼저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총소리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견제해주다가 좀 눈치 보다가 나가줘야겠죠, 듀티? 듀티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서로 잡아먹는 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원할 텐데 자 건물 봤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듀티. 네. 자, 지금만큼은 협력적 동맹 관계. 네. 자, 남은 시간 10초. 듀티 선수도 이제 슬슬 타이밍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폭풍의 눈과 같이 들어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쪽에 벽을 지어 놔서 그 벽을 이어가면서 사격을 막아내면서 갈 수는 있거든요, 듀티. 네. 자 지금 그리고 후반 부분인 것 치고는 또 남아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서 그렇죠. 자 순식간에 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오스카 부셔버리고 그냥 밑에를 자 이러면 오히려 오스카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네. 와중에 큐한 선수 마무리됐고요. 자 밀 올라가고 있는 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밑에 숨어가지고 봤어요. 바로 앞에 빛이 어두운데 아 저 어두운 빛이 불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피가 되면 피가 9 남았어요. 팔가락 네. 한 대라도 맞아도 죽습니다. 5명 남았고요. 위쪽에 한 3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듀티 선수는 언제 네. 올라왔나요? 자 싸움 안전하게 지지대 보강해주고 있고 네.
자 여기 계단 통해서 편집 통해. 아 근데 편집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네. 모양 바꿨다가 뚫었다가 다시 채우고 뚫었다가 다시 채우고. 이 프로게이머답게 이 선수가 정말 깔끔한 편집 실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인원은 5명. 이제 다시 한번 폭풍의 눈이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미리미리 견제해주는 거죠. 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움직이고 자, 있어요. 폭풍의 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스파클 선수와 교전 중. 그러니까 미리 가고 있는데 그냥 가요. 그냥, 그냥 가요. 스파클 선수도 그냥 일부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따라가서 안전하게 상대방을 좀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다. 자 제물로 바치는 아, 전략 아파요. 아~ 폭풍의 눈 너무 아픕니다. 발을 헛디드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듀티도 네. 계속 위쪽에서 움직여주면서 폭풍의 눈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와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철 사용해가면서 나무가 좀 떨어진 것 같죠? 자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을 노려주면서 상대방이 있을만한 위치 네. 노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찾았어요. 한 명 찾았고 한 명만 더 찾으면 됩니다. 듀티는 네.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위쪽에서 사격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총알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위에 바로 봤죠? 위에 봤어요. 도도도도도도도 벽으로 막아주는데 기관단총의 위력이 강력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 샷 두 대 마지막 한 대 와 이러면 밑에 있는 자 밑에 있는 선수와 1대1 네, 봤죠? 자, 바운서로 들어가고요. 떨어지면서 오히려 안쪽에 자, 들어왔어요. 듀티. 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와, 이큐가 다시 떨어지면서 밖으로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네. 자, 와. 여기서 1라운드에 우승을 차지했던 스페이스 인피니티 큐 선수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듀티 선수와 1대1이 다시 성사됐는데 이번에는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밖으로 떨어지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헷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폭풍의 눈 바깥쪽으로 나가주면서 네. 사격 각을 만들고 완벽한 에임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C9의 듀티 선수는 화나겠는데요. 1라운드에서도 이 Q 선수를 만나서 총 한 발 제대로 못 쏴보면서 함정에 걸려서 죽었는데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는 복수를 좀 해야겠다. 그렇죠. 리벤지 매치다 해서 딱 나왔더니 아 그 마지막 하나의 판단 실수 때문에 네. 결국에는 스페이스 인피니티 Q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1라운드와 3라운드 2라운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이제 벌써 4라운드가 이제 남았는데 네. 3라운드를 진행했는데 2라운드를 가져간 큐 선수 이번에 확실히 존재감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는 스페이스 인피니티 큐 선수가 승리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라운드 네 번째 라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나이트 인싸로얄 함께하고 계십니다.